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소문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정신 차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시험 차리며 우리 자신을 오늘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을 심판을 향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크지만 주의 심판함이 엄미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잘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천이 이상인가.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교회가 온전케 되려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질 때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교회에 부임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긴 있어요. 몇 가지 다른 길도 있으나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기관이었던 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부임해서 가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둘 다가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부임해서 가는 목회자는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안성을 위해서 간 거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아무래도 스스로가 좀 통제를 한다할까요? 과감히 어떤 것을 못하죠.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아는데도 못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릴 걸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잘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척교회, 저희 같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러지 않으려고 개척했다면 그 사람은 빨리 부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전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려고 해서 개척했다는 사람은 개척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빨리 가서 부임해 가셔야 돼요. 개척은 뭐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을, 진리를 정확히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누가 잘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왜요? 적은 교회 한다. 또 사례비가 적다. 어쩌면은 성도가 적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입을 것이 걱정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이 교회 두 가지 유형의 형태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떠냐? 서머나기는 꼭 개척교회 형태가 비슷한 것이거든. 정반대의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목회자를 부임한 목회자와 개척한 목회자라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핍박받는 교회와 물질이 넉넉한 교회, 이 교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서머나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요. 물질이 풍성한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예를 들어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수백만 원 사례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택이나 뭐 자가용이나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제공을 받아서 또 자녀 교육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는 부담은 없겠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단점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은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왜? 어떤 자부심이 가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물질적인 이런 어려움, 자녀 교육까지 해서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가장 미안한 것은 자녀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제 어떤 삶의 가치관 이런 걸 보게 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성실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그 뭡니까? 공무원 숫자를 많이 정부에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늘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교육 공무원도 늘린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교육 공무원 되었을 사람이에요. 저는 국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에서 살았죠.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한 30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호봉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되겠죠. 만약에 65세까지 정년인데 65세까지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연금도 충분히 나와서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까지 뭐 이런 문제까지 많이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렇게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뒤에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참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불투명함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해가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자도 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결정적인 일들을 말씀을 전달해서 감당하는 거 아닌가? 설령 내일 먹을 것이 떨어져서 끝난 날지라도 오늘까지라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처럼 보람되고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일곱 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부터 서머나에서 라오디아까지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천국에서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막 있어요. 수많은 게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단 한 개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대통령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회단체의 대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어떻게 있는가 봤더니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일곱 금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만 천국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보고를 받고 천국에서 그 교회를 손에 붙잡고 그 교회가 본연의 직무를 감당해서 이 지상에 살지만 천국까지 와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일꾼들에게 관심 있고 그 일을 하는 교회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직책은 뭐냐? 말씀 전달자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신대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제가 가게 됐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AI, 컴퓨터 지능으로 이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바둑을 컴퓨터가, 지능이 있는 그 컴퓨터가 하니까 바둑 두는 사람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식에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부동산 없어진대요. 왜요?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버리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싼 곳을 딱 알아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만 알고 있는 데만 하겠지만 모든 정보가 들어가면.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없어질 직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다 나중에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컴퓨터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10년, 20년 지나면. 근데 절대 못할 게 있답니다. 단 한 가지 있대요. 그건 목사 일을 못한답니다. 목사 일은 못한대요. 영혼을 천국하고 지옥 가는 데는 그 아무리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유 앞으로 20, 30년 지나면은 목회자가 존경받을 때도 있겠구나. 네? 절대 못하는 직업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까지 이 AI가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는 거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목회자가 주님께서 보실 때도 가장 귀한, 왜? 영혼을 관리하는 관리사잖아요. 영혼을. 육체를 관리하는, 아팠을 때 관리하는 관리사가 의사라고 한다면 영혼을 관리해서 영혼을 이 땅에서 천국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영혼을 제대로 관리해서 천국 보내려면, 야, 이 목회자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자부심을 갖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기로 했어요. 그렇다.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 것은 더 감사했어요. 왜? 눈치 안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러면은 그렇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좋으냐? 그러지 않아요. 이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반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파하면 핍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핍박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어려움이. 하나는 핍박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9절을 볼까요? 9절. 9절부터 10절까지 두 개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은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환난은 역경, 어려움, 핍박, 박해, 곤란함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환난, 이 환난은 뭐냐면 가장 큰 환난이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핍박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안 와요. 진리대로 말씀을 증거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경제적인 곤란과 신앙적인 곤란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파하려고 하는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큰 교회가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리대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거니까, 나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니까,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이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전할 거 주의 말씀대로 저는 전하고 저는 이 세상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어려움이. 첫째는 뭐냐? 핍박, 환난이 찾아온, 신앙적인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공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주님의 평가는 뭐냐? 너가 궁핍하지만,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부요한 자라는 것은 궁핍을, 궁핍에 반대는 거거든요. 부자다.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너가 가난하다고 나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핍박 당한다고 너가 그게 주눅들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진리를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그 핍박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 그 환란의 가장 큰 핵심이 핍박인데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목회자가 그렇게 뭐 부자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부자라고 얘기할까? 근데 주님의 판단이 그런데요.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여기하고 정반대 교회예요. 딱 상황이. 자, 3장 17절. 3장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네, 겉으로는 뭐 치장하고 하여간 뭐 부족함 없이 굴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7개 교회 가운데 오직 칭찬만이 있는 교회는 2개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 오늘 읽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칭찬이 없어요. 다른 데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있는데 핍박받는 교회와 핍박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서로 사랑해 주는 아주 성도들의 어떤 그 사랑이 풍성한 이런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결정타는 주의 종에게 있어요.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추지 않고 이 교회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충성하면은 곤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막 풍성했다고 한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증언한 거죠. 그래서 그 올곧게 증언한 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적인 핍박이 올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곤란이 있을 거나 경제적인 곤란은 곤란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너는 부자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천국에서 가장 부자로 살지 않게 날렐루야. 제 얘기를 하는 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핍박은 왜 올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야 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그 교회가 부흥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 핍박이 오는 것인가? 여기서 신앙적 핍박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고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이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하면 믿는 이들로부터도 핍박이 오고요. 세상으로부터도 핍박이 와요. 믿는 이들로부터 핍박이 오는 것은 9절에 나와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놈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을 조종하는 놈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정부를 조종하고 있는 놈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핍박하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 악한 자. 이간질하는 자. 이 똑같은 존재인데 표현을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오늘날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은다고 했을 때 죽지 말라고 베드로가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 아주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여기 유대인이라 하는데 유대인이 평신도가 이 천문학교회를 핍박했어요? 다 지도자들이 핍박했지. 그래서 이 목회자가 잘못되면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 목회자가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이 목회하는 목회에 다닐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하신 말씀만이 증거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를 가꾸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목회자는 날마다 무릎 꿇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순수하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될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목회자를 특히 핍박을 했을까요? 목회자를 핍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언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약한 거지만 하나님 본인이라고 자신하라고 하는 아들이라면 너도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저도 그런 유의 일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내 얘기해야지. 손 가짜만을 선포하다가 심판받은 날 지옥 가면 어떡해?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하지. 가감하지 말라고 했잖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잖아. 그럼 그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대로 얘기하는 이게 구원론에 관하여 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특히 주의종들이 빨리 깨달아가지고 아, 이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지 않아요. 희한해요. 오히려 핍박자는 있고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부자가 되는 교회 될 것인가. 이런 데 쪽이 더 관심이 많아요.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그걸 배우기 위하여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는 별로 안 돼요. 목회하는데 내가 보니까 목회자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는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회자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도를 많이 시켜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천국 가려고 하는 기도 응답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시킨다는 것은 이 땅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는 거죠. 아픈 거 고치고 가난한 거 부자 되게 만들고 자녀들 취직 잘 되게 만들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쪽의 목회자가 부유한 목회자가 되고 상장한 목회자면 이 기도 쪽을 많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쪽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쪽에 많이 맞추게 되면은 이게 안 돼요. 부자가 돼야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감사한 것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체험을 해야
체험하면 너무 감동이 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두 종류의 목회자예요. 내가 보니까 목회자가. 근데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는 기도를 참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성도들 기도한다고 핍박하는 목회자는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그래보려고 해요. 제가 조금 그래보려고 야 기도 좀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서문학의 비슷한 유형의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 쪽의 목회자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균형이 왜?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땅의 필요도 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 보내도 아예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버리면 결국에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되면. 자,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도 쪽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신이 가짜인지 아닌지는 얘기 안 해요. 세상 종교 보세요. 종교 생활하는 거 보세요. 기도, 불교 보세요. 100일, 1000일 기도합니다. 거기도. 더 정성을 해요. 남녀 호랑개교, 새벽 4시 되면 목욕 제기하고 겨울에도 기도합니다. 이 땅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종교 다 하잖아. 그러나 자기들은 믿는 신이 가짜고 거짓이라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참 진리의 종교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을 얘기해. 할렐루야. 이분이 누군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6대 4.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좀 채워줘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요 칭찬받는 목회자요 칭찬받는 성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되며 또 어떤 주의 종과 협력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 천국 보내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와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육체의 피로도 우리가 간구하여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에 그 체험을 해야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땅의 피로도 잘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